안녕하세요. 경영 노하우 유명입니다. 요즘 제철인 해삼이나 꽁치 많이 드시죠? 싱그러운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우리의 수산물. 농산물과 더불어 우리의 식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영 노하우에서는 이 수산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더 바이어의 김근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몸보신이나 영양 섭취를 하려면 육류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치나 고등어, 미역 같은 이런 수산물들이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산업 시장도 활기를 띨 것 같은데요. 요즘 전반적인 시황이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 신선한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마트나 외식업체에서도 수산물을 구입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바이어들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작황이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환율 변동이 심해서 수입사들이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수산물을 전반적으로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각 분야별로 상황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품목별 동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수산물은 지금 유통 흐름이 외식이랑 마트랑 지금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외식 쪽에서는 주로 이제 오징어 확보하는 데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마트를 보면 갈치 쪽으로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갈치가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5월에서 6월에 바이어들이 가장 갈치에 관심을 갖는데요. 지난해 5월 말에 이미 물량이 대다수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인데도 그 산지 물량이 50%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경매가도 그에 따라서 70% 이상 올랐고 판매가도 그에 따라서 변동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냉동갈치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라서 지금 냉동 갈치나 갈치류의 마트 그 확보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반면에 오징어나 고등어가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갈치보다는 오징어나 고등어 위주로 그 바이어들이 그 판매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등어는 지난해 비해서 40에서 50% 정도 물량이 늘어났고요. 가격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면세유 가격이 폭등해서 그 동해에서 도는 그 배가 그 서해나 남해까지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그 동해를 베는 동해배가 그 서해나 남해 쪽으로도 들어와서 한 30에서 50%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안정적이고 일주일 전부터 크기가 한 100에서 200g 정도 하는 총알 오징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은 올해 김 총 생산량이 2008년도에 비해서 한 14% 감소해서 한 8,600만 소구로 추정이 되고요. 고수원에 따라서 성장이 부진하고 강수량 부족으로 잦은 광풍 피해 등이 있어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지난 5월 도매 가격은 전월보다 좀 소폭 상승했고 수출량도 감소했습니다. 미역은 어기 전반에 걸쳐서 고수원의 영향으로 작황이 지난해보다 좀 부진했고요. 품질도 다소 떨어졌습니다. 가공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나물용 물미역 생산량이 감소해서 올해 물미역 산지 가격이 2008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트 구매에서는 미역은 지난해에 비해서 출하량이 줄긴 했는데요. 수입산으로 대체를 해서 산지 가격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굴 총 생산량은 33,066톤으로 2008년에 비해서 소폭 좀 감소했습니다. 2009년산 평균 산지 가격은 5,83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7%나 높게 형성됐고요. 상반기 누적 수출량을 보면 1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황태 상황이 좀 어려운데요. 이유는 중국산이 원래 대부분의 물량의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데요. 물량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40%밖에 되지 않고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50%에서 60% 이상 원물 시세가 올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쿼터가 4월에서 5월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7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 10월 달에는 더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징어와 고등어 물량이 많아진다고 하니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농산물이 국내에 밀려 들어오듯이 최근에는 해외 수산물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이 늘고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중에는요, 홍합이나, 그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새우 같은 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소비 경향이 새우나 오징어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수입으로 늘고 있습니다. 페루 중 홍합 같은 경우에는 패독의 영향으로 생물 유통을 일시 중단되고 이제 9시월부터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의 이제 유통이 줄고 이제 냉동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냉동할 경우에 홍합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해동 후 삶으면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동하기 전에 삶아서 냉동을 합니다. 그래서 홍합의 그 수율이 한50%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단가도 5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8월 사이에 오징어가 수확 시기인데 미리 앞당겨서 오징어를 수확하다 보니까 그 오징어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 놓이고 있어서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따라서 오징어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크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외식 바이어들의 지금 고충이 되고 있습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는 블랙타이거 수입량이 전년 대비 한2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주로 이제 환율에 의한 불안 요소로 인해서 수입원들이 재고 기피 현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에서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해서 그 물량을 보급해 나가는 거였군요. 하지만 이렇게 또 수입이 늘고 있을 때또 수출 또한 많이 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 전체 물량의 한 47% 정도가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 럽치나 활 전복 같은 거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좀 일본으로 좀 수출이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AT에서 수출 품목의 다각화를 위해서 수산물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7월 3일까지 수출 상품화 지원 대상 품목 및 업체를 모집합니다. 오징어, 김, 굴등 10대 수출 전량 품목을 취급하는 수산식품 생산자가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수출을 위한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에 품목별로 3천만 원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참고할 만한 수산물 관련 행사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신선한 수산물을 유통 비용을 절감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행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8일부터 한국 원양산업협회에서 원양선사 직거래 수산물 대잔치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마트 전 매장에서 그 원양산 생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48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치나 명태, 한치, 대구살 같은 경우도 20, 30%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직접 원물을 공급하는 직거래 행사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징어 한 마리가 480원이라니 정말 저렴한데요. 이런 산지 직거래 행사는 연말까지 꾸준히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소비자분들도 오셔서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의 수산물. 최근에는 일반 납치를 개량한 육종 납치와 같은 수산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관심 속에 우리 수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